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치매 요양보호 1 파트 제첫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45문제고요. 치매는 시험에 한 9문제에서 10문제, 많게는 11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전체 80문제 중에서 요 정도 출제가 된다면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모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약물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자, 약물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은 보통은 가장 많은 부작용이 이제 오심 증상, 발진, 이런 증상 등인데, 또 입맛이 떨어지는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또 1번처럼 식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면 어르신은 논리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모든 음식을 갈아서 준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더 음식 맛을 모르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식사를 거부하시는 경우는 좋아하는 음식, 알고 계시면 이러한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요청하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거부하시는 상황이라 안 되시고요. 또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안 그래도 거부하는 분을 이렇게 직접 준비하게 한다고 하실 수는 없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주셔도 됩니다. 실수를 자꾸 하시니까. 최근 들어서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경우, 자, 왜 가리지 못할까요? 뇌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대뇌 지배를 받다가 이제 지배를 못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척수신경에서 소변이 찼네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매가 있어서 빈번하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는 기저귀를 채워도 된다. 특히 밤에는 채워서 숙면을 돕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 걷는 시간을 천천히 늘린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라 해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신경 기능이라든지 신체 기능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 BDNF라고 하는 성분들이 증가하면서 뇌 영양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 운동을 돕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을 돕는 거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걷는 시간을 늘리는 거 좋은데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면 땡 하셔야 됩니다. 서서히 늘린다. 너무 잘 골라주셨고,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또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준다. 혼란스럽습니다. 안 되겠죠? 네 번째, 팔다리 관절을, 자, 요런 빠르게라는 말이 나오면 땡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시며 스트레칭 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5번에 보시면 심장병 대상자 같은 경우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면은 심장에 부담이 가서 오히려 질병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 무리 가는 거 시키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입니다. 안전한 환경. 치매 대상자는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한 환경인지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침상이 높잖아요. 침대에서 떨어져도 낙상 일어나면 골절 입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 두꺼운 요를 깔아주시는 건 너무 잘해주셨고, 또 하나는
침대 한쪽 면을 벽 쪽으로 해주시면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공간에 떨어지실 수 있으니 여기에도 난간을 올려주세요. 네, 맞고요. 반대쪽은 더 당연히 올려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두꺼운 요를 깔아주시면 떨어지더라도 네, 덜 다치시는 거죠. 이런 방법을 해주시면 조금은 더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1번 보시면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 본인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깨질 수가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온수파이프 노출시켜 주시면 화상 입을 수 있어요. 난간에 어두운 색 아니고 밝은 색 테이프 붙여주셔야 구분이 되겠죠. 평소 복용하시는 약은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다가 보관을 해주셔야 안 드시죠. 왜안 드시게 해야 되나요? 이 치매 대상자는 일주일치, 한 달치를 다 드셔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복용하시지 못하도록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 베개 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솜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개에 한다입니다. 솜은 뜯어 드시니까, 네, 수건을 해 놓으시면, 네, 뜯어 드시지 않겠죠? 자, 그리고 수면제를 드시는 경우는 이런 거는 의사 처방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죠.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이거 억제 대사용 후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 되고 솜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네,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 못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발생이 됐죠. 또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그럼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6번, 치매 대상자가 치킨 냄새가 난다며 없는 치킨을 달라고 할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어우, 치킨 드시고 싶으시군요. 드시러 함께 나가봐요. 지금 공감의 대화와 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이런 내용은 이 공감이 되는 대화면서 또 어르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 저와 함께 한번 같이 구워볼까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구우시다가 화상을 입고 또 화재가 날수 있으니 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가장 적절한 것으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인지 자극 훈련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뇌 건강 일기 쓰기. 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입니다. 우리 대상자분들이 인지 자극 훈련에 관심이 좀 많으신데, 교육생들도 인지 자극 훈련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 두 번째는 경증이신 분들. 지금처럼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인지 자극 훈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경증이신 분들 할수 있고, 세 번째는 중증이신 분들 할수 있는데, 지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뇌 건강 일기 쓰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고, 또 하루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시고 쓰시는 경우, 네, 이런 인지 자극 훈련은 진압력이라든지, 아니면 표현,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줄 수가 있거든요. 단기 기억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경증이신 분들은 이제 초기 치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지에 문제가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하신 분들은 경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분들도 인지 자극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중증이신 분들은 거의 말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참여하는데 의욕도 없으시고 참여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탬버린 흔들기라든지 스트레스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활동들 또는 선 따라 그리고 찢기 뭐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지 수준별로 인지 자극 훈련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인지 자극 훈련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서 정답이 뇌 건강 일기 쓰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주의력입니다. 여기는 똑같이 그리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도형과 똑같은 숫자를 여기 오른쪽에 그려넣어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그려넣는 이런 활동들인데 이거는 중증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력을 요하죠. 여기 이 칸에 두 번째 칸 아래쪽에 첫 번째는 동그라미를 해야 되고 그 옆에는 세모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칸을 숫자를 도형과 숫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주의력을 요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 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사고는 환경을 인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안전사고를 항상 예방하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는 문을 잠굽니다. 반드시 대상자는 뒤쪽에 앉으셔야 해요. 앞쪽에 앉으시면 운전자가 옆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뒷좌석에 앉아 주셔야 되고 반드시 옆에 요양보호사님이 뒤에 동승을 반드시 옆자리에 해주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뭔가 조작을 하시면서 자꾸 문을 여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문 아래쪽에 문을 열면 아래쪽에 잠금 장치가 있는데요.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 장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여기에는 이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주의를 환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이제 행동들이, 이상행동들이 나타나요. 이제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수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세수비누라든지 세제, 음식이 아닌 것들을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수비누를 감자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음식이 아닌 것을 드시는 증상, 이식증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세수비누 드시면 안 되니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을 해주시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간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이 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세요. 어르신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대상자의 수면은요. 치매가 있으시건 없으시건 수면을 통해서 기억 능력들이 향상이 되고 신체 기능들이 원상복귀를 하고 밤동안의 호르몬 분비도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수면은 잘 도와주셔야 돼요. 어르신의 수면 양상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세요. 그 다음에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시고
또 중간중간에 깨시고 전체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르신들의 수면 양상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들 특히 뭐 2, 3일 동안 내리 주무시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내리 주무시고 또 안 주무시고 이렇게 수면이 불규칙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4번,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중에 배회가 나왔는데, 배회하는 경우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이 이제 신체적인 욕구들, 그다음에 배회할 때 낙상 위험, 또 배회는 나가시면 이제 실종이 되세요. 못 찾으세요.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배회는 치매 대상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행동 양상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머리를 움켜잡고, 목이 아프면 여기를 잡고, 배가 아프면 여기를 잡기 때문에, 아, 이분이 뭔가 복통이 있구나.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요 다른 내용은 녹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자다 깨서 카페인 드시면 안 되고요.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데 그러다가 아침까지 안 사라지면은 네, 예, 큰일 나는 거죠.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또 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이거 고르신 분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문을 열어 놓으면 나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배회하시는 분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창문도 닫아야 되고 현관문도 닫아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5번 같이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이 내용이 100%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1번이 훨씬 더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15번.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아, 어르신이 지갑 두는 장소가 보통 일정합니다. 그래서 숨겨놓는 장소를 우리가 알고 계시면, 어르신, 지갑을 잃어버리셨군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정답이고요. 시험에는 이런 정답을 고르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의심하는 경우라면은 의심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둑망상, 의심망상은 치매 초기 때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단기 기억 저하로 인해서 물건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상처받는 부분이 물건 훔쳐갔다고 얘기하시면 그걸로 이제 상심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 대상자의 치매로 인해서 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이 어르신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처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봐도 모르세요. 또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해도 네, 다른 분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또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한다. 지금 이렇게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딸에게 좋은 지갑을 사오겠다고 말한다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가장 가까운 정답 5번입니다. 16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노인에게 지금 화를 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대상자하고 지금 네, 부딪히지 않도록 대면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이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 뭐 사과하게 한다든지 욕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역정이 나시고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라는 말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해질녘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이러한 해질녘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것은 석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알아차야 됩니다. 석양증후군은 시험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저녁 무렵에 7, 8시쯤 이분이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자해를 하고 이상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상자가 지금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집을 밝게 해줘야 돼요. 밝게 해주되 밖을 보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을 걷으면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서 커튼을 치고 불을 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을 어둡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같이 있어 주셔야 되는데 혼자 계시다 보면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함께 있어 준다. 우리 요양보사님은 함께 있어 주면서 친구가 되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피자와 콜라를 자, 이거는 피자 콜라 맛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포만감을 느끼면 숙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좋아하는 반려동물, 반려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도 들려주시고, 함께 대화도 해주시고, 또 따뜻한 음료도 주시고, 불도 켜주시고, 불 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TV를 켜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너무 크게만 틀어주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18번,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옷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지금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했대요. 어머머머, 남사스러워요. 이렇게. 막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주시면 되는데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입혀주시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노출을 안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상아이가 붙은 옷으로 원피스를 입혀준다. 안 되고요. 모욕감을 주시는 것도 안 되죠. 또 크게 소리를 지르면 이분이 더 이런 성향들이 강해질 수가 있고요. 원인을 다른 대상자에게 이분이 이렇다라고 이해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시지 않으신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성적인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치매가 있으시면서 성에는 그다지 관심은 없어지시거든요. 가끔가다 나타나시는 것이라서 자연스럽게 옷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치매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함께 입고 나가요. 자,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으셔가지고, 진압력이 많이 상실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중기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약물은 주로 인지를 개선해주는 약물이 시작이 되죠. 아리셉트 같은 약물로 이제 처방이 나는데요. 아리셉트, 에빅사, 레미닐, 뭐 이런 약물들이 이제 드시게 되는데, 인지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인지의 신경세포들과 장신경세포들까지 같이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혹 오심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오심 구토 증상들. 아니면 너무 잠을 주무신다든지 진정이 돼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가시고 또 신속히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들은 빨리 시설장님께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1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입니다. 난간은 이제 계단 내려가시는 곳이 보통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아, 여기는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고요.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 하시면 안에서 문 여실 수 있어요. 밖에서도 열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3번처럼 채광을 고려하는 건 좋은데 1층이 더 안전하죠. 왜요? 2층에서는 낙상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세요. 또 5번처럼 온수 파이프가 열 전도율이 높으면 화상을 입겠네요. 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1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 할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위에 있는데요.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이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복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있는데요. 8가지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중에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복적인 행동이죠. 이럴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주의를 환기시킨다, 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머, 어르신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 주시면 되겠어요. 어르신, 이렇게 숟가락 드시고, 국 먼저 드시고, 밥 드시고, 반찬 드시고,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배회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자, 5번이네요. 잠옷이 젖었는지,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하는 게 맞고요. 침실을 바꾸어준다. 환경을 바꾸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안 되고,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안 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주면, 어머, 포위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금 다안 되는 내용이고, 지금 가장 정확한 것이 잠옷이 젖었나? 그래서 벗으려 하시나?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네, 이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파괴적인 행동이거든요. 파괴적인 행동은 질병 초기 때 나타나기 시작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피한다고, 네, 우리는 안전하겠지만 대상자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라든지 대상자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를 할때 우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힘으로 제압하면 더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방 안에 혼자 있게 한다. 행동을 수정한다. 혼자 있게 하면 벌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분들이 행동을 우리가 수정한다고 해서 이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한다고 이렇게 경고라는 용어들은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치매대 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자, 산책이 나오면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 그리고 가장 좋은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해질녘 가면 이제 성향증후군인데 이때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집에 가려고 할 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줍니다. 우리 마당을 한번 걸을까요? 산책할까요? 해주시면 기분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7번 치매대 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곁에 있는 분을 만지려 하니까 조금 떨어뜨려 놓으시면 이제 이런 행동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1번처럼 이렇게 격리하는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또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하실지 몰라요. 또 야단을 치는 것도 안 되시죠. 경찰에 신고한다 뭐 이런 내용 나오면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치매대 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에 신체적인 언어는 몸을,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손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신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또 양치하셨어요? 이렇게 세수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신체적인 언어와 언어적인 표현을 같이 하면은 더 이해가 쉽거든요. 치매 대상자는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더 이해를 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할 때는 대원칙이 있어요. 정면에서 눈높이 그리고 가까이에서 대화를 한다. 여기 보시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까이에서 눈높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려면 이렇게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어르신과 이 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대화할 때 상당히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혹시 5번을 고르신 분이 있을 텐데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 너무 좋지만 어르신들은 뒤에서 이 누군가가 터치를 했을 때 이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넘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면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셔서 이거는 뒤에서라는 말 때문에 틀렸고요. 1번 같은 경우 옆에서 대화하는 거 안 되고 정면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팔짱을 끼면서 대화하는 거는 좋은 대화법이 아닙니다. 손짓, 발짓은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손이나 발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2번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 잘 듣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네. 좋지 않은 태도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옳지 않고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익숙한 사람과 계시는 것은 인지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익숙해서 편안함을 느끼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다음 행동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경감시켜주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같은 새로운 습관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는 내용이 나면 땡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거 익숙하시지 않고요. 또 2번처럼 여가활동 침상에서 하면은 정말 더 와상되세요. 안 되시죠? 가구를 바꾸는 것도 지금 새로운 환경으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주신다. 안 되죠? 더 많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더 많이 늘려주셔야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30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3번입니다.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 라고 해주시면 돼요. 반복적인 행동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계속 집에 언제 가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1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씹는 것을 잊으셨기 때문에 씹질 않고 그냥 삼키시면 소화시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갈거나 으깬 이런 음식을 드리면 소화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특정 음식 좋아하면 그 음식을 계속 준다? 아니죠. 골고루 드려야 돼요.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주시면 비만이 오겠죠. 소화불량도 오시고. 그래서 이때는 그릇을 작은 그릇에, 그릇의 크기를 조정한다인데 작은 그릇에 음식을 열량이 좀 낮은, 열량이 낮은 음식을 주시면 되겠고요. 또 4번처럼 대상자가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으로 드시게 되면 드시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냥 들고 계실 수 있거든요. 약간 무게감이 있는 걸 사용하시다 보면 식사하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한다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입니다. 집안에서 배회하시는 분들 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거 좋은데요. 자녀와의 추억, 이 예전에 오래된 장기 기억, 예전 장기 기억을 더듬어서 아주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거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좀 증가되시잖아요. 아주 그때의 시절을 떠올리면서 만족감, 좀 안정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4번입니다.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낮에 졸음 증상이 많아지면 밤에 안 주무세요. 그래서 낮에 주무시지 못하도록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이 내용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34번,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나 안 먹어. 네, 요양보호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을까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자, 왜냐? 농약을 넣었다라고 생각하시죠?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데요. 앞에, 이 망자 앞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망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피해 망상이세요. 이럴 때 이 같이 제가 먹어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아, 농약을 안 넣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35번,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목욕을 거부하시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목욕할 때는 거부하시는 경우 목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물과 친숙하게 되도록 물장난을 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왜냐? 목욕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지합니다. 그리고 쉬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처럼
혼자서 목욕하면 위험하죠? 신속하게 제지하는 것도 오히려 이러한 이 행동들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유를 물어본다 라고 나오면 전 과정에서 땡 하셔야 됩니다. 이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왜 라는 말을 하시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세요. 자, 그 다음 여러 요양보호사하고 함께 목욕을 시킨다. 뭐 지금 더 이제 발버둥을 거칠게 더 발버둥을 찌실 수가 있어서 이 내용도 적합하지 않아서 정답 5번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이네요.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입니다. 네, 사물함에서 옷을 꺼내는데 지금 해질녘이죠. 석양증후군인데요. 이상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옷을 꺼내려 할 때 한번 같이 찾아봐요. 라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3번이죠.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소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벗으려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답 3번입니다. 38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입니다. 이게 가장 적합한 정답이네요. 39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해오던 습관대로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본인의 방을 청소하는 것은 건설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깨끗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가 더 입소하셔서 더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왜냐? 휠체어를 타셨으면 앉아 계시는데 높이 있는 옷을 꺼내다가 이 옷걸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옷걸이에 몸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닿도록 조절해 주시면 옷을 입으시기가 네, 편리하시겠죠. 다치시지도 않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4번입니다. 41번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입니다. 욕실에서 갑자기 본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지? 도둑인가? 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인데 본인이라고 생각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덮개를 씌우든지 치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울이 있거든요. 이런 거울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손질을 한다든지 세수를 시켜주시고 어르신 뭐 이쁘게 이제 핀도 꽂아드렸어요. 어르신 한번 보세요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거, 큰 거울 같은 경우는 놀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운다든지 덮개를 씌운다. 이게 정답입니다. 42번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정말 여름에 너무 더운데 잠을 못 주무세요. 왜 뒤척일까요? 너무 더워서요. 그럴 때는 시원한 이불을 덮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네, 딱 읽으면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카페인입니다. 안 되죠. 또 포만감을 느끼면 숙면을 못 취하세요. 또 4번처럼 수면제 복용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수면제는 장기간 복용하시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게 되죠.
또 올림픽 경기, 자, 여기 TV가 나오는데 TV는 수면할 때 금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TV를 꺼야 되는 경우가 식사할 때하고 수면할 때, 이때는 TV를 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번도 네, 맞는 답이 아니고요. 정답 2번입니다. 43번,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 이거는 이제 코스를 만들어주는데 반드시 실내에다가 코스를 만들어줍니다. 밖에다 만들어주시면 밖으로 나가셔서 오히려 실종 우려가 있거든요. 밤에 배회하는 분 반드시 안에다가 코스를 만들어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1번처럼 옷까지 걸어두시면 혼란을 일으켜요. 막 이상한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면 땡 하셔야 됩니다. 네, 단순한 일거리를 주셔야 되게 단순한 작업을 할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또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하면 대상자가 깜깜해서 어두워서 걸려 넘어지고 다칩니다. 또 창문을 열게 되면 이리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 고르신 분 있을 텐데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창문을 열면 나간다.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야간에 배회하신 분은 반드시 문을 닫고 창문도 닫고 실내에서 배회할 수 있게 실내에서 배회를 해서 실내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시고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옷을 입고 벗기 편하도록 사실은 고무줄 바지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퍼가 있거나 단추가 있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화장실 가서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입니다. 어우, 너무 좋죠? 네, 어르신들 송편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추석 때 좋아 보이더라고요. 같이 만들어주시면 되고, 또 이런 1번처럼 다 만들어주시면 어르신들, 네,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또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스스로 만들 때까지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경쟁심을 자극한다든지 이러다가 어르신들 갑자기 화가 나실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행동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6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서 대화한다입니다. 대화가 상당히 인지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일기 쓰신 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시네요. 참으로 좋은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네, 치매는 완치는 없어요.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치매 대상자의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치매 대상자가 할수 있는 일들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인지 증상이 개선이 되면서 하던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가족들이 돌볼 때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48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입니다.
입수한 지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익숙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익숙한 이런 물품들, EV라든지 베개 이런 것들을 시설에서 쓰게 된다면 대상자가 안정감을 가지고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9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입니다. 유리는 깨지기 쉬워서 대상자의 그릇도 역시 유리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리를 사용하시다가 깨졌어요. 깨진 거 치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상자분들은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유리를 손으로 막 잡고 치우시다가 손을 다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는 항상 유리보다는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시고 유리는 보관장에 넣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모양의 자석은 붙여두시면 드실 수가 있어요. 이식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붙이지 않는다가 정답이고 문턱은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노출된 온수파이프는 절연 채로 감싸주셔야 됩니다. 주방용 랩은 녹죠. 다섯 번째,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이거 고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이거 혹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엌 밖에, 부엌에 두지 않는다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고향에 간다면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입니다. 지문을 등록해 주시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경찰서에 등록을 해 주시면 어르신 실종 신고를 접했을 때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곳이 경찰서입니다. 네, 그래서 지문을 등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회하시는 분은 이러한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51번, 야간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대상자에게 학창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나눈다. 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증가라는 특성이 있으신데, 그런 특성은 사실은 예전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추억을 나눈다면 행복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52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4번입니다. 탁구를 치자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서 때를 부리시는 분들은 대상자를 이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험에도 이러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주의를 환기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3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여보 무서워 함께 있자라고 할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정답 5번입니다.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를 따라다니며 이렇게 여보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의 지금 문제는 지금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할아버지를 의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할머님의 의중을 약간은 이제 우리가 같이 느껴주는 겁니다. 공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대화법은요,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대처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내용이 5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4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입니다. 의사소통하실 때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하시면 혼란스러워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대화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유행어를 섞어서 재밌게 말씀해 주시면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유행어나 외래어 같은 것은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세요. 또 다섯 번째,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대화를 중단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인사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까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우리 요양볼 제공할 때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가 정답입니다. 55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생선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정답은요? 네, 언어 능력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경증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츰차츰 언어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내용이죠. 말하는 것은 언어 능력과 언어의 유창성 또 하나 추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는 자발성까지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말하기, 스스로 뭔가를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6번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 훈련 활동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탬버린 연주하기. 악기 연주를 한다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5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5번입니다. 의치를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입니다. 의치가 삼킬 때 느슨해서 빠지거나 하면 삼키면서 같이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실 수는 있는데 의치가 느슨해서 빠지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답이네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거 고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식탁에 앉아서 같이 생선가시를 제거한다. 이 젓가락을 사용하면서 소근육도 발달시키고 인지도 좀 발달시키면 좋겠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가시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거한다가 정답이세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벼운 숟가락은 드시면서 식사하는 것을 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숟가락 해주셔야 되죠. 세 번째, 식사를 거부할 때 갈아서 드신다고 그래서 드시진 않습니다. 거부할 때는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드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한다. 자, 이거 TV가 나왔네. 그러면은 식사할 때 하고 수면할 때 반드시 TV는 끈다. 요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58번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목욕을 하실 때는 옷을 갈아입으시잖아요. 그때 이용해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면 되겠네요. 59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2번입니다.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계단을 올라가세요. 2층으로 올라가시는 경우 있으시겠죠? 그때 간이문을 달아두면 여기는 더 이상 못 올라가나 보다 하고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60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달력을 보며 며느리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서 방문 일정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좀 안정감을 가지시겠습니다. 61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네,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데 큰 그릇에다가 과자 하나 얹어주세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작은 그릇에다가 귤 하나 얹어보세요. 아이구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조절한다.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62번,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할까요? 거울에 비친 저 사람이 뭐 강도, 도둑, 아니면 우리 집을 침입한 사람, 이렇게 외부인으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천을 씌워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6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자,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입니다. 자, 이 대상자는 지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가셔야 돼요. 네. 주위를 환기시키고, 네, 같이 산책을 하고 들어오시면, 네, 기분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입니다. 이 대상자분들이 이제 해질녘이 되면은 우울해지면서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울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밖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합니다. 이때는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눈물을 흘리면 눈물도 닦아주시고 옆에 같이 있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세요. 정답 1번입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파괴적 행동을 중단한다입니다. 에너지가 대상자분들은 보통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파괴적인 행동은 주로 질병 초기에 나타나는데요. 에너지 소모되면 이 행동들이 없어집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뭐 몇 개월 정도 지속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런 행동들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입니다. 옷을 벗고 나왔네요. 우리가 보통 옷을 벗는 경우는 더울 때 많이 옷을 벗게 되죠. 그래서 실내 온도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보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아유,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말씀하시겠네요. 네, 정답 5번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입니다. 턱받이는 요만큼, 네, 받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치매 대상자들은 막 흘리세요. 여기저기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치마를 하게 되면 옷을 다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턱받이가 나쁜 게 아니라, 턱받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더 옷을 덜 버리기 때문에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을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높이에 화장실 이렇게 써붙이면 대상자가 알아보시고, 물론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기억 못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입니다. 지금 반복적인 행동을 할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는 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때, 우리 미술 활동 할까요? 하면서 활동에 참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둡니다. 왜냐? 대상자가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달라고 하실 때는 이걸 치워버리면 나안 먹었어 라고 발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드신 걸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옆에 그릇이 있으니까, 아, 먹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대로 둔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달력에다가 표시를 직접 하게 해주시면, 아, 식사를 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네요. 72번.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아이고,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우리 함께 사러 나갈까요? 아유, 너무 잘해주셨네요. 이분은 지금 선망이세요. 선망 증상 중에서 이 환각 증상이 나타났는데 냄새가 정말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이거는 제대로 된 대응은 아니세요. 또 이번에 왜 라는 말이 나오면 요 대화법에서 대상자는 논리적이시지 않기 때문에 왜라는 말이 나오면 혼란스러워하시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이것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대상자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난 냄새 안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세요? 그러면 혼란을 일으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머, 고구마 드시고 싶으시군요. 군고구마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같이 사러 나갈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5번 같은 경우, 어제도 그러시더니, 뭐, 오늘 또 그러시네요. 이런 대화법은 좋지 않은 대화법이죠. 73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자, 어떤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요? 네, 단기 기억력입니다. 단기 기억력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최근, 단기, 짧은 기간, 그럼 최근,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경증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단기 기억 저하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 것을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하면은 그걸 기억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달력 만들기. 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진압력이에요. 진압력은 인지 중에서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시간, 사람, 장소, 요거에 대한 개념을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력은 이런 시간하고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1번 달력 만들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5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자,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번이죠.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는 주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때는 화장실을 모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7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요? 2번.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여러 번 나왔죠? 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77번.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상자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환각 증상이에요. 네, 환시죠. 엄마 어디 있어? 엄마를 지금 찾으러 다니시는 건데 헛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입니다. 7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정답은요? 2번 이렇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때는 대상자의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 아니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 가요. 같이 가서 부침가루 사오시고 이제 혼자 부치시는 것보다는 같이 부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준다입니다. 3번이죠. 81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훈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네, 이거 맞고요. 그리고 인지자극 훈련을 하게 되면 가족 수발 부담은 감소가 되죠. 또 진행 속도를 늦추는 이건 약물요법은 아니고 비약물요법에 해당이 되고요. 3번처럼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체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또 4번처럼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도 우리 인지자극 훈련 하실 수가 있습니다. 82번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진압력이에요. 아니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에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왜 진압력이 향상되나요? 진압력은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개념인데 개구리는 언제 우나요? 누구랑 함께 들으셨나요? 빗소리가 날 때 들으셨나요? 이렇게 진압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능력은 3번 진압력입니다. 83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인다입니다.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가 폈다. 잠을 안 주무시는 거죠.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 꽃무늬 스웨터에 대한 뭔가 애착이 있으시고
이거를 지금 가까이 하고 싶으신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입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 안정감을 가지면서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처럼 뭐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하라고 이런 대화법보다는 2번이 훨씬 더 효과적이시고요. 3번처럼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땡 하셔야 되고요. 4번처럼 세탁해 주겠다고 스웨터를 가져가 버리면 완전히 이분은 이제 이 멘붕이 와 버리십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왜냐? 지금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행동들을 뭔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가져가 버린다. 그럼 불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수건으로 바꾸어 준다. 이것도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세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84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예, 방금 식사한 거 잊어버리고 계속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식사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단기 기억 저하와 음식을 계속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행동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 행동 양상인데요. 이때도 역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85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밤 동안에 수면 상태를 관찰하여 파악한다. 지금 밤에 안 주무셨기 때문에 낮에 너무 조시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수면이 어떤지 이 양상을 먼저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잘 주무셨는데도 낮에 주무셨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무시지 못하도록 말 걸어준다가 정답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밤에 공복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시면 이 우유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올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건 밤에 잠을 못 주무실 때 해주시는 그런 우리 대처 방법이고요. 2번 같은 경우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더잘 주무실 수 있겠네요. 안 되겠죠? 이것도 역시 밤에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침대로 가서 편히 눕게 한다. 이거 완전히 이제 낮에 완전히 주무세요. 그럼 밤에는 더못 주무시게 되겠죠. 네 번째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실내를 어둡게 해준다. 이것도 역시 완전히 이제 주무세요 이런 거거든요. 낮에는 가급적 주무시지 않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86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때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흥분하는데, 아우,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막 말린다든지, 아우, 왜 흥분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막 강압적으로 입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대상자에게 도움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아, 흥분하셨군요. 이렇게 진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머, 어떻게 하면서 막 피하고 막 도망 다니시고 그러면은 막더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87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의 대처 방법은? 정답 3번입니다.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질 무렵이 되면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석양증후군인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주면 몸이 좀 따뜻해지면서 이러한 이 증상이 좀 완화되고요. 또 하나, 불을 환하게 켜준다입니다. 환하게 밝게 해준다. 요 내용만큼은 기억을 해주세요. 어두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밝게 해주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건다 잊어버리셔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만, 특히 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와 밝게 해준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뜻한 음료 중에 커피나 홍차, 녹차는 안 되고요. 따뜻한 음료를 골라주시면 가능합니다. 88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의 대처 방법은?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본다. 지금 바지를 벗는 행동을 왜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르신 왜 벗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그럼 바지가 불편할까? 아니면 젖었을까? 피부가 발진이 있을까? 가려울까? 화장실 가고 싶으실까? 이게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할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 편안한 바지로 갈아입혀 준다입니다. 8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지금 이런 경우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이 대상자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분 돌보기 힘들다. 멈추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변경을 요청하겠다라고 경고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때가 하나죠. 언제일까요? 지금처럼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90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입니다. 병원 방문을 도울 때 대상자가 낯선 곳에 가고 또 병원이라는 곳에 가면 질병에 대한 혹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러 가는 건데 혹시라도 혼자 가거나 병원에서 못 찾는다든지 화장실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수납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도와드리고 동행할 거니까 안심하시고 같이 가요 라고 해주시면 병원 방문하실 때 불안하지 않게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치매 요양보호 두 번째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45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용은 출제 빈도도 높고 혼동될 수 있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고 문제와 답 이렇게 고르시는 거 훈련하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